대한민국의 영문법, 네,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문법에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문법은 심지어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올바른 방법의 문법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문법에 대한 설명이 품사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품사, 명사, 대명사, 관사, 부사, 전치사, 심지어 어떤 품사론에는 영어 품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우리말에 없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말로 우리 한국어에 대한 품사론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런 품사를 접하는 곳이 바로 영어입니다. 신기하죠? 네. 우리말로도 품사를 익히지 않았는데 영어로 품사를 익힙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따라서 그 품사론에 입각해서 하는 설명은 모두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석박사들이나 관심 있을 만한 품사론에 입각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그러한 문법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네,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가요? 어려운가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공부하신 방식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시제, 여기서 말하는 현재라는 것에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I go to school. 이걸 현재형 동사 go를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일까요? 이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라고 설명을 하고 여러분은 현재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 개념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말에 뭐뭐 하다, 뭐뭐 한다, 합니다에 해당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할 때 뭐뭐 한다, 뭐뭐 합니다, 뭐뭐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을 인식해서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과 관련 없는 그냥 어떠한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법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데이비드 최는 바로 선사합니다. 이와 같은 동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재형 동사는 깡그리 잊어버리십시오. 특히 현재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로 새롭게 이해하냐? 바로 하다, 합니다, 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을 할 때 그냥 동사를 쓰면 됩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나 학교에 가. I go to school이에요. 나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now. 내일 I go to school tomorrow. 쓰면 돼요. 아셨죠? 뭐뭐 하다, 한다. 나는 뭐뭐 이다, 이다. He's very nice. 자, he is very nice. 현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만 nice합니까? 이 사람은 어제도 nice했고 원래 nice한 사람이에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nice하다, 친절하다, 괜찮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he's nice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어 문법에서만큼은 여러분 그걸 현재라고 이해하면서 머리가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독특하게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현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 개념을 헝클어뜨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현재 동사와 관련해서 현재 시제와 관련해서 가장 또 혼란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will입니다. will, 미래라고 하려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 새로운 모습으로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데이비드 최와 함께하는 문법 시간에서는 그 모든 걱정을 완벽하게 일소시켜 드릴 겁니다. 영어 공부 스타일이 문법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영어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그 구조 안에서 작문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영어를 배우신다면 반드시 저 데이비드 최를 만나야 합니다. 저와 함께 그 잘못한 문법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문법 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